앞서 방송 시작할 때 예고해드린 대로 경남 통영 고성 지역에서 있었던 지역 인사의 기자 청탁 및 매수 의혹 관련해서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분 연결돼 있습니다. 한려투데이의 김숙종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려투데이 김숙종 기자라고 합니다. 예, 한려투데이라는 것은 경남의 지역신문이죠? 주로 이제 우리 통영에 예.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하고 예. 또 지자체에다가 지역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데 아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주간신문사입니다. 예. 통영 지역의 주간신문사입니다. 통영의 지역주간신문사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고발하신 게 3월 23일에 있었던 일인데 예.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확하게? 예, 그 3월 23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전날 예. 저녁에 예.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예. 평소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그 저녁 8시 넘어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하셔서 그 다음날인 23일날, 이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오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보고 이제 왜 그렇게 기사를 부정적으로 쓰는 거지? 예. 그다음에 정치 시인한테는 좀 더 호의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고 예. 또 뭐 선거에 좀 뭐 좀 잘 도와달라고 예. 하면서 이제 봉투를 뭐 예상치도 못하게 저한테 찔러 넣어주셨습니다. 돈 봉투요. 당일 상황에 네. 대해서 기자님께서 직접 녹음을 하신 파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그 녹음 파일을 직접 전달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지금 국회 선거하고 있는데 이야기 들었죠. 내가 나가 어디 포지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김정식을 내가 모시던 지청장이다. 내가 포영의 지청장을 저분 나가지 왔다. 나와 관계 특수 관계다. 내가 좀 책임질 거는 내가 예, 음성 변조가 되어 있어서 내용 좀 정리해드리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데 너 얘기 들었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내가 정점식, 내가 모시던 지청장이다. 통영의 지청장을 전부 내가 데려왔다. 그는 나와 특수관계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녹취록 속 인물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 중인데 내가 어느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아느냐? 정점식은 내가 모시던 지청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녹취록에서 나온 얘기가 특수관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수관계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한 말입니까? 특별한 관계다. 예. 뭐 보통 사이가 아니다. 뭐 그런 뜻을 뭐 특수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정점식 후보가 2009년 8월달부터 한 1년 동안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했었는데. 예. 그 녹취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데려왔다. 또 이분이 그 법무부 살아있는 범죄예방위원회 옛날에는 범방위라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예. 당시 범방위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습니다. 예. 해가지고 그 지금 그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도 통영지청장을 예. 또 지내셨거든요. 예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예. 이 지역에서 그 분방위 쪽하고 회장하시면서 예. 인연을 지속적으로 뭐 매주 오신 걸로 그리 알고 있고. 예. 지역신문을 뭐, 보면 그 당시에 정점식 통영지청장과 당시 말씀하신 이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예. 회장이었던 그 녹취록의 당사자. 함께 찍은 예. 사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정점식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금품을 줬다는 지역 인사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정 후보를 포함한 캠프 전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어떤 쟁점 중에 하나가 김 기자님이 만나셨던 그 금품을 건넸던 당사자 이분과 네. 정점식 후보의 관계거든요. 네. 이 특수관계에 대해서 혹시 뭐 조금 더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 캠프에서 전혀 모른다고 처음에 말을 했다가 예. 지금은 그 내용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캠프하는 상황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바꾼 걸 알았는데 예. 그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과거에 있던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예. 아마 그 정치하는 분들은 아마 돈 문제가 제일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당락에 걸린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기도 하고 캠프 내에서도 또 비공식적으로도 또 더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는 우리 뭐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면 다 알 만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돈 문제이기 때문에 캠프의 네. 공식 관계자보다는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그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예. 하려고 해야 될 것이고 예. 그 캠프에 뭐 공식함이 없는데 없다고는 하는데 그 이 지역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이 소문들이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 점식 후보 쪽에서 얘기처럼 뭐 특정 후보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후보 쪽에서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이 개인이 뭔가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네. 단독적으로 상의 없이 네. 금품을 네. 건넨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서 그 녹취록을 듣는 사람은 예. 한 사람인데 듣는 내용이 다 다르겠습니까? 같은 걸 듣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들으면 예.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 녹취록 속 인물이 정 후보와 특수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 기자님에게 어떤 요구를 한 것인데 어떤 요구였는지 당시 상황에 담긴 녹취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만 말 안 한다고 나도 맨날 마지막에 그랬어. 나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고전적이지 않고 조금 부정적으로 항상 들어가지고 있는 뭐 그건 아니지. 그냥 뭐 하자 중간에 써가지고 딱 깨가지고 보려고 중간에 써보려고 조금 그렇던데 지금이야 뭐 아 경선할 때 당내 경선할 때 아 아무튼 나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은 뭐 수평이 후배지만은 좀 도와주고 또 내가 뭐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지금 상구의 말씀인데 아이고 그냥 후배들 좀 사람 댐댐이를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그 해라 그 몇 천을 그만하라 짜 뺏어 괜찮다 나 괜히 주는 게 네, 첫 번째 녹취가 이런 거죠.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는데 너 얘기 들었지? 아, 이건 아까 읽어드린 거고요. 내가 말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어서 말하는데 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좀 부정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김 기자님이 그건 아니고 저는 항상 중간에서 딱 객관적으로 보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경선할 때 보면 그렇다. 지금이야 뭐. 아, 경선할 때, 당내 경선 때. 이게 첫 번째 녹취 내용이고요. 두 번째 녹취는 아무튼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내 후배지만 좀 도와주고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뭐 지금 그런 당부의 말씀은 아니고 그냥 후배들이 좀 사람 됨됨이를 보고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지막 부분이 이제 금품을 전달할 때 바로 녹취인데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김 기자님 뭐 저는 그만 하니까 그분이 잡비로 써라. 김 기자님이 아 지금 이러시면 그러니까 그분이 괜찮다.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 내용이 길어서 저희가 주 내용을 정리해서 들려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경선할 때 호전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냐.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도와달라. 그리고 잡비로 써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는 거다라면서 돈을 주는 그 순간까지 지금 녹취로 포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 녹취 내용 중에 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냐. 이 부분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동안 김 기자님이 좀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썼습니까? 이 정점식 후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그 아마 정점식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은 저하고 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제가 항상 또 생각하기에 지역 기자로서 예. 누구라도 비판받을 일을 할 때는 비판하고 예. 또 칭찬받을 일을 할 때는 칭찬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기사를 쓰거든요. 예, 기자라면 당연히 다 그렇게 하겠죠. 예. 예, 근데 뭐 열혈 기자분들은 좀 생각이 다랐던 것 같고 예. 그 제가 들은 게 이번 그 제 기사 세 개를 꼭 집어가지고 예. 아, 이거는 완전히 편파적인 기사다 하면서 예. 그 지지자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군요. 예.
그 제가 그때 예. 그분한테서 그 방문해 달라고 요청받은 게 예. 22일 저녁 예. 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 그날 오후에 밤이 되기 전 오후에 제가 그 이번 보선은 세 차례 TV 토론회가 향방을 가른다라는 이제 기사를 제가 한 올렸거든요. 아. 근데 그 기사가 막 예. 짧은 시간에 아주 조회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보면 그 기사는 사실은 이제 TV 토론에는 양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이지만은 예. 정재필 후보는 뭐 좀 아직 신인이고 기대치가 낮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을 것이다. 뭐 또 양문수 후보는 정쟁을 예. 피하며 경제 올인을 강조하는데 예. 정재필 후보는 진영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다라고 아. 제가 분석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두 후보들이 예. 자기 입으로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아. 제가 따로 분석한 것도 아니고 사실. 예.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눈이 거슬렸나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역에 예. 저를 알 만한 분들은 예. 제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기사 쓰는지 예. 또 비판을 해도 항상 건전하게 비판을 하는지를 예. 독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마지막에 언급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잡비로 써라.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다. 네. 잡비라는 게 이제 기자님께서 받으신 돈인데 금액은 네. 얼마였습니까, 이게? 그 사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봉투를 그 돈을 줄 거라는 거는 이제 생각도 못 했던 예. 부분이고 예. 아유 거의 뭐 제가 아직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예. 뭐 순간적으로도 이분이 좀 카리스마가 좀 대단한 분인데 네. 뭐 압도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뭐 받아진 채로 이제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게 이제 금품을 받은 순간 바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돌려주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다. 압도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뭐 그런 예. 게 좀 있었습니다. 예. 생각지도 못했고 예. 또 순간적으로 이거 돈을 지금 거절을 하면 예. 나와 예, 뭐 적이 되는 건가 뭐 예.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고 예. 뭐 이래놓으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받은 다음에 제가 돈을 채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예. 고발하면서 제보하면서 예. 딱 찍거나 선관위 찍거나 확인해 보는 건 50만 원이더라고요. 아, 50만 원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여러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3907번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는 사건인 것 같네요. 매수하려고 돈을 주려고 했으면 당일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야 신고한 건가요? 이런 의문을 주셨어요. 네. 혹시 그날 바로 돌려주지 않고 혹은 그날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가 지금 이틀 남은 상황에서 신고를 하신 게 이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 예. 제가 어제 이제 선관위 제보를 했는데 예. 4월 1일 아닙니까? 선거는 4월 3일이고 예. 근데 어제 그 전국적으로 그냥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예. 놀랐거든요. 아. 뭐 이렇게나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예. 그리고 어떤 선거에 그 개입을 해가지고 예. 또 다른 반대 후보에다가 이득을 주려고 했으면 예. 더 일찍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동안에는 예. 이 지역 사회가 좁다 보니까 예. 그 내가 만약 신고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어떻게 될까? 예. 그 제 가족도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내 고향에 계속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예. 그 고민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또 뭐 예. 그. 모른 척 한다거나 아니면 예. 돈을 갖다 줘버린다거나 예. 그리고 신고를 안 한다거나 해버리면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일이 반복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한 예. 열흘 가까이 고민하다가 예. 결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금품을 건넸다는 지역 인사의 입장, 그분의 입장이 시사 우리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에게 언론인으로서 공정한 기사 작성을 언급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리고 또 명절 설 광고 협조 요구에 따른 광고비와 후원의 격려금 차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녹취 내용을 들으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지역 인사에게도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인터뷰 요청에 답을 받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 시사 우리 신문이란 매체를 보면 김 기자님과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네, 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 황교안 대표도 제 목요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도 뭐 의료 예. 출신이고, 예.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또. 아, 자유한국당 당원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고발할 때까지 고민이 깊으셨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할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어제 고발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거를 돌려주는 게 나은가, 모른 척하고 그냥 쓰는 게 나은가, 또, 이걸 신고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어느 하나도, 예. 이렇게, 제가 참고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여론이 돈 때문에 흔들리는 이런 시도가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 발전은 없을 것 예.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예. 저도 보수주의자인데 보수주의자라는 게 보수라는 게 예. 좀 명예심이 좀 높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예. 인연처럼 생각하고 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제 명예에 반하는 행동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래 또 생각했습니다. 김 위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경남 통영 고성에서 일어난 지역신문 기자 매수 및 불법 선거운동 의혹 사건 살펴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